번째 세트까지 끝났을 때 스코어는 3대0이 아니었습니다. 2대1로 추격전이 시작하고 있는 KT.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트를 앞두는 현장, 어떤 선수가 네 번째 세트의 주자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영호, 이재호 두 선수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는 일단은 김성재 선수가 위기의 상황에서 소중한 1승을 거둬줬기 때문에 그 승리에 플러스 2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지금 현재 12연승 중입니다. 12연승 중에서 오늘 경기마저 승리를 거두면 자신이 프로리그 안에서 세웠었던 13연승과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이영호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재동 선수가 프로리그 안에서 세웠었던 연승 기록인 14연승과 동일한 그런 승리를 네. 만들어낼 정도로 지금 현재 KT에서 독보적으로 빛나는 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팔목에 붙어있는 파스가 이영호 선수의 어떤 승리에 대한 의지 그리고 팀에 대한 책임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끈후끈 열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팔목이 그냥 예아예 그러면서 예 뭐 이 언제 경기를 하더라도 예 별일이 없었다는 것 마냥 아주 편안한 그런 기분으로 경기를 펼치는 이영호 선수인데, 그런 모습에서 이영호 선수의 좋은 그런 연승이 예, 승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자신의 장비에 얽혀있는 그런 그 실타리를 풀어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얽혀있는 KT의 분위기를 풀어내기 위한 이영호 선수가 되겠고요. 이재호 선수! 예, 잘 안 풀리고 있죠. 이재호 선수,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테란전에서 괜찮은 그런 승률을 보였던 이재호 선수인데, 이번 시즌 테란전 농사는 거의 뭐 예, 망한 상황이죠. 0승 3패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 공식전 7번을 싸웠는데 6승 1패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보동 선수가 이기고 이재호 선수가 이겼을 때 팀은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필승 공식을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그 강력한 이호 선수라 하더라도 이재호 선수가 잡아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던 이재호 선수거든요. 네, 그 이후에 뭐 이영호 선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 계속 패배만 쌓였었던 이재호 선수인데, 이번 시즌도 테란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네. 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이영호 선수 변신 직전, 바로 1보 직전 폭발은 1보 직전에 이영호 선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계신 팬 여러분들, 예. 분명히 의심은 이만큼도 안 하실 거예요. 이영호 나왔으니까 이제 2대2 되겠네, 동점 되겠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 게 이재호 선수의 상황인데, 테란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가 이번 시즌 총 승리가 또 6승 8패 이렇게 좀 저조한 성적이에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테란 중에서 이영호 선수 다음으로 많은 승수를 올렸었던 선수가 다름 아니라 이재호 선수거든요. 예. 그런 예전의 기록을 상기를 시켜봤을 때 지금의 성적은 좀 초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호 선수가 조인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로 조인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경기 준비에 또다시 역시 아주 섬세한 지금 그 조이 테이블 뜯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섬세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예, 아이디가 논계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왔는데 예. 적장을 물리쳐야죠 그러면은. 예. 자,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상대가 상대인 만큼 좀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몸을 풀어주고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졌거든요. 네, 분명 그때 그런 패배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재호 선수라서 네. 자, 다시 한번 또 이 추스르고 보통 때보다 더 이 강인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 상대를 상대해야 되겠죠. 네, 이영호 선수의 최근 테란, 박대호, 이재호, 민찬기, 구성훈, 신상훈, 정명훈 등등등 당대 최강의 레로라는 그런 테란들을 이겨왔습니다. 네, 뭐 볼 것도 없이 이영호 선수는 최고죠. 네. 계속해서 연승의 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팀의 분위기와 자신의 분위기가 서로 똑같지 않게끔, 그러니까 뭐 팀의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연승을 쌓아주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KT의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흔들리지 않을 때 다른 선수들도 동시에 부활하면서 KT가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하고요. 네. 이재호 선수는 절대 이 선수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연보성 선수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팀을 든든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연보성 선수와 같이 패배를 하면서 공군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때 상했었던 자존심을 오늘 이영호 선수를 잡으면은 확실히 보상받으면서 더욱더 좋은 페이스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 정말 이영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KT 팬 여러분들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드릴 순간에 두 명의 선수가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두 선수의 무한 질주를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바로 이영호 선수의 컬러고 위쪽을 가져갔습니다. 이카루스고요. 자, 논게 라이디 쓰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아래쪽에서 빨간색을 띄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번 그 1라운드 때의 결과를 봤을 때는 4대3으로 아주 힘들게 승리를 했던 MC게임 히어로인데 그날도 역시 그 이재호 선수는 이용호 선수를 만나게 되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복수해야 될 부분들이 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중요한 시기마다 만나서 계속해서 좋았던 이재호 선수라서 말이죠. 예. 이제 조금씩은 이제쯤이면 뭔가 그런 징크스를 깨야겠다는 생각을 이재호 선수가 스스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경기석에 좀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자, 뭐 이 그랜드라인에서의 그런 패배였었죠. 아무래도 지금 섬 확장 기지도 있어서 이래저래 막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예. 또 이 많은 그런 맵이었었는데 자, 이카루스에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자, 앞만 보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용호 선수가 지금 12연승하고 있죠, 프로리그에서? 네. 뭐 중간중간에 위기가 꽤 있었습니다만은 다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연승에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용호 선수를 상대로 이제 선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 막 마구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구 도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주눅든 듯한 모습도 있어요. 예. 마치 이제 제가 경기 중에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뭐 패기를 쓰는 듯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주눅 들어서 좋은 타이밍에 공격을 못 오고 혹은 무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가 스스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영호 라면. 예. 근데 요즘은 상대하는 선수들이 끓여줘요 대신. 그렇죠. 예. 아, 이영호 라면 막을 거야. 이영호 라면은 분명히 지금 타이밍에 뭔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영호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이 이영호 라면을 끓여주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네. 이런 경우들도 만들어진단 말이죠. 상대에게 초반에 내상을 입히지 못하면 안 될 거야. 네. 등등등. 아, 이 정도쯤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은 뭔가 대단한 게 몰려 나올 거야. 등등등. 예. 스스로 셀프. 네. 그래서인지 좀 이른 시기에 승부를 내고자 했던 선수들. 그러니까요. 그것도 거의 뭐 통하는 듯 싶었더라. 다가도 이상하게 이걸 또 이 잘 막아내는 이용호 선수. 야, 아무리 이용호라 하더라도 좀 이번에는 좀 뚫리겠지. 이번에는 좀 지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많았고 선수들도 많았겠지만 다 그걸 막아내고 극복해놨던 이용호 선수입니다. 네, 배럭 더블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지금 팩토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빌드상에서 네. 좀 갈렸죠. 그렇습니다. 예, 앞마당을 노리는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멀티를 따라가느냐 원팩 더블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텐데 노리는 공격이 아니라면 이재호 선수가 빌드상으로 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영호 선수는 확장 먼저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공격적으로 먼저 팩토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 이게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용호 선수인데 두방향 서치 거리도 예. 꽤나 먼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스타포트 계열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예요. 게스를 계속 해고 있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예, 자, 예, 분명히 괴롭힘을 좀 줘야만 자신이 좀 남는 게 있는데 두 발이 위로 올라갑니다. 예, 투스타 노림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상대방의 확장을 노린 적당한 괴롭힘만으로는 또 이거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예, 거의 뭐 필살기성 자 그런 빌드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선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옵니다. 초반 내상. 자, 투스타포트를 선택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확장하고 있었던 이영호 선수 네. 벌처까지 나왔고요. 자, 뭐 이재호 선수도 수준급의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이지만 최근 기세에서 이미 이영호 선수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예. 하면서 운영 싸움을 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뭔가 특출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승리를 따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낫습니다.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온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앞마당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시켜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보안이 생명입니다. 네. 지금 앞마당을 포기하고 앞마당 자체를 포기하고 투스타에다가 예, 강하게 지금은 힘을 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SCV 한 부대 정도는 우습게 잡아줘야 상대방의 자원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그것을 따라갔을 때 이재호 선수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스타. 예, 원팩 원스타. 이영호. 원팩 예. 원스타. 여기는 투스타입니다. 예. 자, 이건 안 달고. 예. 예. 뭐 하나의 스타포트라면 어느 정도 예측도 했을 것 같은 이영호 선수인데 투스타포트 네.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머리는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닉 그러니까 그 레이스가 날아왔을 때 바이오닉 병력으로 버틸 힘은 어느 정도 예,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원스타가 아니라 사실 아머리 아카데미가 올라갔어야 더 완벽한 대응이거든요. 자. 원스타면은 결국 투스타한테 먹힙니다. 자, 위기. 이번에도 이영호 선수에게는 초반에 위기가 이제 주어집니다. 예. 아카데미는 아니더라도 지금 타이밍에 아머리까지라도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아머리, 아카데미. 그렇게 개발 안 하고 있어요. 네. 예.
머린을 뽑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레이스의 숫자가 또 쌓이면 쌓일수록 좀 머린들 또 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자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이영호인데요. 예. 자 뭐 어쨌든 골리앗은 생산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골리앗 생산 준비가 안 되는 것을 조금 있으면은 레이스의 그 지금 추스타라는 걸 알았거든요. 레이스의 어떤 그 활동이 계속 되다 보면은 아무리가 없네. 아카데미아로 올라가고 스타포드 에드온부터 그러면 나도 에드온 같이 붙여서 추스타 대 원스타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머리를 지어야 돼요. 벌처! 네, 아머리를 지어야 됩니다. 벌처는 뭐 지금 타이밍에 별 큰 역할 못 해주고요. 예. 벌처가 향기 찌르고 있는 모습에 네. 이재호 선수 아무리 그렇죠. 아무리를 지어야 돼요. 지금 레이스 싸움 하면은 이영호 선수가 집니다. 이 레이스 싸움 하면은 자 레이스가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예 머린들이 지금 체력을 깎아놓고 있긴 있는데 저 레이스들이 잡히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자, 예, 자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터렛까지 이게 지금 워낙 위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레이스를 지금 터렛으로 수비하지 않으면 앞마당이 버텨주고 있을 때 수비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 역시 하게 된 겁니다. 어느 것도 예. 지금 이영호 선수가 이재호 선수와 공격으로 싸움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자 클루킹까지 개발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네. 예. 반면에 이재호 선수는 지금 숫자로 압도를 하겠다 터렛 식으로 하고 터렛, 있는데 터렛 저지 터렛 저지 터렛 예. 터렛 이거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었는데 터렛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이재호 예. 선수가. 자 레이스가 5킬 기록된 레이스가 찍혀있긴 한데요. 네. 자 예 체력 관리도 필요하죠. 아 이영호 선수가 저 안쪽에서 클루킹까지 개발된 저 레이스를 뽑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개발이 될 쯤인데 이거 괜히 또 이 섣불리게 지금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자 클로킹 상태. 예. 클로킹 예. 레이스는 몇 개만 이렇게 보여줘도 사실 상대방이 컴셋이었으면 도망가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컴셋 달렸네요. 컴셋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 앞마당을 먹었는데 클로킹 개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예 같이 예. 하네요. 개발 들어갑니다. 네. 레이스 대 레이스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이재호 선수의 레이스를 쫓아내는 정도로만 이영호 선수는 활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팩토리의 힘을 쓰는 게 상성상으로 앞서는 길입니다. 골리앗 탱크 이수준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골리앗 나왔습니다. 자 스타포트가 두 개였던 상황에 이재호 선수를 골리앗으로 맞상대하겠다는 생각 이영호 선수 예. 자 레이스 잡아내고요. 예. 결국엔 그 레이스로 이 뭐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라기보다는 자신의 확장도 늦은 그런 체제다 보니까 아쉬운 게 그 기분이 남을 수밖에 없겠는데 레이스를 꽤나 많이 뽑았거든요. 그만큼 팩토리뉴들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재호 선수라서 더 많은 피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상군들이 쑥쑥쑥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예. 레이스 뽑는 거 중단했죠. 지금 레이스 뽑는 거. 네. 예, 레이스 뽑는 거 중단하고 골리앗 붙여갖고 나옵니다. 자, 골리앗과 함께, 탱크와 함께, 레이스와 함께 움직이는 머리들. 자, 예, 레이스 먼저 잡아주면서 자, 상대방의 스캔을 낭비하게 만들어 놓고 예, 좋은 위치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단 이재호 선수의 그런 임무겠네요. 예, 터렛을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본진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골리앗 탱크라는 조합으로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에 손상을 주겠다. 그리고 탱크를 강요하겠다라는 의미의 지금 이영호 선수의 전진이거든요. 예. 자 이재호 선수 탱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팩토리 그러니까 저 클로킹 개발을 안 하고 팩토리를 더 빨리 늘릴 수 있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레이스를 클로킹 개발을 멈추지 않고 레이스를 한기 슬쩍 보여줌으로써 그래 스타포트 하자는 거지 스타포트 싸움 하자는 거지 라고 이재호 선수가 착각하게끔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군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베럭스 깨졌기 때문에 이게 팩토리가 없다라는 건 굉장한 위기거든요. 예. 탱크 피로 그냥 탱크 소수에다가 골리앗만 왕창 찍어갖고 골리앗 6기 타이밍 때 레이스와 함께 한번 들어가서 지상군 싹 갈아엎어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입장이 거꾸로 됐는데 팩토리가 네. 숫자 차이가 또 납니다. 그래서 3팩입니다. 3팩. 예. 중간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 이재호 선수인데 네. 아 지금 팩토리 숫자가 또 워낙 네, 많다 보니까 예,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목을 차단당하겠는데요. 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영호 선수가 대처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레이스를 거기서 완전히 안 뽑고 레이스를 포기를 했으면은 이재호 선수가 클로킹길 개발 안 하고 팩토리에다가 돈을 썼을 거예요. 근데 레이스를 개발을 하고 레이스 소스를 보여주니까 스타포트 싸움 하자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클로킹에다가 돈을 쓰고 레이스를 더 뽑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괴롭힐 요량으로 왔습니다. 예, 레이스로 어쨌든 이재호 선수는 지금 그 상대방의 생각을 흔들어놔야 됩니다. 레이스로 데미지를 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레이스로 지금 흔들어주면서 결국 이제 센터 쪽에서 탱크라인을 수비를 해야 돼요. 팩토리를 늘려갖고 예 컨트롤 싸움 네. 레이스 줄여주고 있는 모습에 레이스 네. 레이스 싸움 하면 100% 치죠. 투스타에서 클로킹까지 돌렸는데 자 시간 버나요. 그래서 이재호 선수 예. 예. 우리 당분간 저희 병력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막았다고는 하자고 중간에 예. 지금 보고 있는 거 같거든요. 보고 있는 거 같거든요. 야 놓쳤어요. 뒤까지 야.
와 이거 진짜 잡았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예? 지금 이재호 선수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저 레이스의 날개밖에는 없어요. 자, 그 사이에 탱크 좀 뽑아내줬고요. 네, 센터에서 어차피 팩토리 대 팩토리 싸움하면은 3팩 대 1팩이기 때문에 탱크가 위치 잘 잡은 거는 고사하더라도 병력의 양은, 지상군의 병력의 양은 이영호 선수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이영호 선수가 확장도 하나 더 앞서가고요. 자, 그래서 두 개 한꺼번에 찍고 있는 이재호 선수인데요. 이적 판단 이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위전 가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팩토리 숫자 또 유닛 숫자를 초월하는 것밖에 말이죠. 네. 지금 당장 막 유닛 뽑아가지고 공격을 가기에는 그동안 또 이재호 선수의 좀 운영이 좀 피해를 많이 못 준 상태에서 팩토리 숫자가 좀 부실했거든요. 네, 테란전 승률 좋을 때 이재호 선수가 저렇게 멀리 내다보고 그 상대공보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서 결국 자신이 기다리는 싸움을 만들어내는데 기다려서 이득을 보는 싸움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능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 능력이 지금도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동시에 투 멀티를 하면서 탱크, 어차피 시저모드 된 탱크 자리를 이영호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자신도 멀티하고 있는 타이밍에 과감하게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때 배를 한 번 더 찢는 이런 경기 운영하는 게 이영호 선수가 아주 좋아요. 예, 중후반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지금 그 중후반을 모색하고 도모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 예, 뭐 지금 팩토리에서 잔뜩 모으면서 드랍십의 숫자 지금 자원 확보가 좀 원활하게 됐을 때는 하나의 스타포트가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스타포트에서 드랍십을 잔뜩 뽑아놓고 한시적 공략을 해도 되겠는데요. 네, 이재호 선수도 잘 따라가네요. 드랍십 하나로 좀 흔들어주고 어차피 드랍십 대 드랍십 싸움하면 투스타 대 원스타이기 때문에 드랍십 더 빨리 모으는 게 이재호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분간 드랍십을 더 빨리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상군의 양을 좀 늘리면서 전체 수비 라인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전체 노리니까 아래급에 공사되어 있는데요. 네. 탱크 시즈 모드. 자, 가지 못하고 있는 드랍십 중간에 요격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스캔. 네. 예. 예, 놓쳤어요. 네. 네. 두 번째 멀티는 이재호 선수보다 이영호 선수가 빨랐지만 당면 한 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커맨드 센터 숫자를 세 보면은 이재호 선수가 하나가 더 많거든요. 여기 저 다섯 시. 테란전 진짜 잘 될 때 남보다 한 타이밍 멀티를 좀 일찍 넣고 되게 자원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치 싸움으로 이득을 보면서 결국 끝내 승리를 거두던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자, 탱크를 뻗쳐놓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네. 이영호 선수를 맞상대하는 이재호 선수. 이거는 저 레이스는 가서 드랍십 랠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드랍십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드랍십 잡으려고. 드랍십이 어디 있나 지금 보는 거지 않습니까? 스캔 뿌려봅니다. 네. 여기저기 스캔 뿌리 드랍십 찾는 거예요. 하지만 드랍십이 현재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예, 뭐 드랍십을 지금 당장 잡지 못하지만 3시 쪽에 머리 한 개 갖다 놓고 또 11시 쪽 확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이재호 선수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중후반부를 좀 누리고 있는 건데 누리고 있는 것이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이용호 선수가 전진 배치에 오면서 상대방의 그 추가 확장 예상 지역에 미리미리 좀 병력 갖다 놓고 차단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은 더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구석에 찌르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중반 이후에 진짜 재밌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이재호 선수가 상대방의 지상군 압박에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늘상 잘하던 때 하던 대로 동시 투멀티를 성공했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센터를 자신이 더 넓게 잡았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먹는데 이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좀 여유있게 경기를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를 좀 풀어주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예. 이재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위치 잡기에 성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금을 쭉 넓고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재미도 보고 빠져나가고 있는 레이스 물론 몇 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레이스는 뭐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했고요. 5시 라인을 수비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레이스를 갖다 놓고 이쪽에 드랍십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 위치에 가이드라인만 쳐놓고 나머지는 스타팅 싸움으로 이끌어가면 이재호 선수가 스타팅을 지금 먼저 가져갔거든요. 예? 먼저 저기에다가 점을 찍어놨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재호 선수와 이영호 선수 뒤에 11시 쪽에 확장을 또 시작합니다. 예, 드랍십 없이 올라가면 이거 이영호 선수 이거 이영호 선수 드랍십 없이 올라가면 손해입니다. 아, 놓쳤고요. 들어갔거든요. 드랍십 두 기가 병력이 더 왔어. 네, 올라갑니다. 예, 빠졌잖아요. 예. 이거 지금 이영호 선수는 2시 가져가야 됩니다. 2시 쪽에다가 수비라인 갖다 놓고 힘을 센터 쪽으로 줘야 돼요. 힘을 센터 쪽으로. 자, 머리나 하나가 지금 이 2시 쪽에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이 아래쪽에 그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니까 자, 이용호 선수는 지금 무리를 해서 저 9시를 어떻게 해보려기보다는 예, 지금이라도 지금 3시 쪽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슬슬 결국 이쪽 저쪽 라인을 걷어낼 요량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9시 라인에 왔다 갔다 지금 그 보고 있는데 예.
이재호 선수가 이미 멀티 하나를 더 돌린 상태가 꽤 됐기 때문에 지상 물량에서도 지금 거의 안 밀리는 상태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공이랍이 됐네. 이영호 선수. 예, 말하자면은 상대방의 멀티를 따라가면서 공격지향적으로 플레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와서 기다려도 상대방의 드랍십 위치만 따라다녀도 되는 상태니까 게임이 얼마나 편해진 거겠어요. 자, 4드랍십을 보유하고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오, 이거 4드랍십, 이제 6드랍십, 막 두 개씩 드랍십이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병력들이 지금 이영호 선수는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때 이 그냥 셋이 그냥 일단은 놔두고 자 11시 11시 1시 쪽 공격을 하면 됩니다. 예. 일단은 3시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 해야 될 것은 무조건 3시를 먹어야 돼요. 이것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할 때는 좀 고민될 때는 멀티 먹는 게 최선입니다. 테란전에서는 네. 멀티를 스타팅 쪽으로 먹고 그다음에 반 갈라서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왕창 깨지면은 멀티 차이 나면서 아무리 이용호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영호 선수 계속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어병력 4시 쪽에 뻗쳐놓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움직이는 기동하는 병력은 지금 이영호 선수가 확실히 많아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재호 선수가 드랍십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는 겁니다. 멀티 하나 차이가 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6드랍씩 보유하고 있고요. 스캔 뿌려 예. 보고 이쪽에 위치 잡고 예, 예. 병력 빠르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기도 확인했는데 언덕 병력은 예측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예. 자, 중간 골렘만 남아서 뒤로 퇴가. 네. 예, 이쪽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확실히 제압해 놓은 그 이영호 선수이고 이 주력 병력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네, 5시 쪽으로 지금은 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드랍십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 드랍십이 상대방 드랍십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5시 놀입니다. 놀이네요. 자신을 놀이네요. 공격된 병력이 예, 드랍십 5시 지역 쪽으로 갑니다. 드랍십 위치를 들켰으니까 이거 들어가는데 이제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S집이 붙이고 이재호 선수가 언덕 위 탱크 둘 아직 남았고요. 지금 언덕 아래쪽에 올라오지 못한 탱크가 훨씬 많거든요. 자, 그 위로 드랍스위어서 다시 마우라인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은 이영호 선수도 올라오다가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왔어요. 네, 여기에서 센터 쪽 조치 가다가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 기회. 예. 진짜 아까운 기회네요. 야, 몇 발 자국만 가도 이영호 선수는 잡힐 수밖에 없었던 병력인데 예. 주변에 나왔는데 맞아요.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센터 쪽으로 역으로 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자, 돌파 시동. 예, 중간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쪽 라인을 쳤는데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을 할 거 아니면은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 자, 그리고 제시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이재호 선수거든요. 병력 그쪽에 배치시켜놨고요. 네. 예. 자, 일단은 다시 쪽을 잘 막아놨으니까 예, 막았어요. 예, 자신이 지금 막혀있는 저 9시 위쪽 부분과 똑같이 지금 저직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드랍십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재호 선수 공격 타임 공격권 하나를 얻었어요. 5시 안 밀렸죠. 센터 쪽에서 상대방이 끌려 들어오면서 지금 뭐 어쨌든 탱크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탱크 싸움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이기기는 했지만 네. 이영호 선수가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숨어버리는 양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마당에 이걸 한번 밀어야 되는 숙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미는 동안 드랍십으로 뭐 하나를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공격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드랍십이 어디로 갈지. 네, 공격권 생겼어요. 이재호 선수 공격권 생겼어요. 자, 이영호 선수에게 있었던 그런 5시 쪽 공격권 예. 차분하게 잘 막아낸 상황이라면은 예. 네, 뭐 이 구석부터 조금씩 탱크를 잡아먹는다거나 자, 지금은 거의 뭐 드랍십이 들어지면 핵폭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위쪽으로! 자, 스타팅! 자, 스타팅! 이거 승부의 스타팅이거든요! 드랍십 양이 더 많아요! 자, 준비되고 있는 것도 멀쩡했어! 실드모드 먼저 했어요! 이재호 실드모드 먼저 했어요! 자, 밑에서 받쳐주는 예, 이런 병력, 여기 병력이 남으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빠지게 이제 밑에. 야, 아래쪽 백업에 드랍십이 다 잡혀버리는데요, 이영호! 아래쪽 백업이 예. 기가 막혔네요, 지금은. 아직도 02업 못 쫓아왔나요? 02업과 02업의 차이였었는데. 야, 예, 분명 부실해 보였던 그런 위치였었는데. 예. 야, 드랍십을 다 잡아버리고, 예, 안전하게 잘 막아버린 이영호 선수. 네. 이거는 이후에 쓸 그런 핵폭탄과 같은 그런 드랍십. 숫자를 줄여놓은 상황이라서 한껏 더 끝내줬는데요. 예. 예. 자, 역으로 움직이는 뭐 곳에 어차피 언덕은 내줘야 됩니다. 예. 언덕은 내줘야 되는데 이번 한번 드랍을 잘 막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권을 예측하고 아래쪽에 있었던 병력이 백업을 자롬으로써 앞마당 하나를 내주게 생겼네요.
예, 이재호 선수는 공격권 한번 좀 험하게 날렸습니다. 여긴 반대로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밀어야 돼요. 저 언덕 위를 밀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공평해지는 거죠. 예, 예. 이재호 선수도 지금 언덕 위를 내줬, 언덕 위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점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드랍십을 모아야 되는 시간이라면은 지금 9시 쪽에 있는 병력의 일부가 움직여서 스캔 찍어가지고 저걸 밀어야 되는데 이걸 이영호 선수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예, 이영호 선수가 지금 공격권 얻은 거예요, 지금. 어, 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네, 턴이 넘어갔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급할 게 없습니다. 더 들어갈 필요도 없이 9시 앞마당만 못 먹게 만들어도 돼요, 지금은. 자, 거기 뻗쳐놓고 있고 그 병력은 죽은 병력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병력입니다. 아, 수비 한 번이 아주 컸는데요. 예. 아, 드랍십을 통해서 지금 언덕을 빼앗아야 되고 또 언덕을 제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똑같이 먹는 상황에서 좀 자신이 앞섰던 것은 드랍십의 숫자 였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는 좀 계속 묶여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픈 부분에서 예. 자, 좀 피해를 줘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가 안 들어오면 속으로 이재호 선수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와, 진짜 귀신 같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분명히 한번 수비 잘했으면은 병력이 손에 잡혔을 때 공격을 가뭄직하거든요. 근데 공격 안 가고 8시만 피말리게 못 먹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러면 이재호 선수가 급해져서 이재호 선수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예. 똑같은 차이, 똑같은 게 아니라 저기 지금 아웃 네. 쪽에 있는 저 빈 멀티 하나 아까 그 차이가 어쨌든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잡고 결국 그 저 앞마당을 육로를 통해서 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호 선수는 지금 가서 밀어야지 공평해지는 겁니다. 밀어야 돼요. 여기 예. 앞을. 예, 3시 쪽에 주력 병력이 없고 언덕에 병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드랍십을 통해서 떨궈 놓으면서 그냥 두 개의 확장을 부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예. 자, 이게 서로 지금 눈치 싸움 대단한 겁니다. 센터 쪽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멀티 하나를 이재호 선수가 상대방에게 내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방의 공격권을 자신처럼 무리해주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둘 다 동상태 상태. 자, 일단 한번 그 숨을 고르는 이재호 선수라서 네. 좀 아깝네요. 이 눈에 보이는 탱크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3시 지역이었는데 말이죠. 네. 네. 언덕이 쪽에 탱크 딱 좀 배치시켜 놓으면서 굴릴까 함께 논다면은 이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도 무력화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한 번의 선택이 큰 이제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예, 센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멀티 먹을 거 다 먹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센터 쪽에서 들어오는 병력만 받아치면 되는 거예요, 이영호 선수는. 자, 9시 위쪽에도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센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이영호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뒤쪽에서 더 많은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병력이 말이죠. 네. 예. 예, 이럴 때는 바깥쪽에 돌출되어 있는 병력만 딱 잡아주면 되나요? 자, 틀릴 뻔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예? 이건 여기로 들어가는,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영호 선수가 센터에다가 병력을 한번 뿌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잘 들어갔는데요. 자, 잘 들어갔습니다. 전부 전봉을 찔렀고요. 야, 이거 잘 아무리... 들어갔습니다. 예, 예, 자, 슬금슬금 센터로 압박하다가 타고 지금 잘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무리 두 개가 보이는 지역이네요. 자, 이럴 때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이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그렇죠, 예. 영향 치느냐 아니면 막을 오르냐 예. 예. 이거 지금 앞마당 쪽으로 영향 못 미치게끔만 만들어주고 지금 어딜 밀어야 되느냐 8시 6이. 앞마당 8시를 9시 밀어야 돼. 9시 밀어야 돼요 지금. 네, 상대적으로 지금 9시 지역이 부실해진 상태입니다. 자, 예. 아무리 투아무리 상대가 이쪽에다가 아무리 지었다라는 지금 여기를 밀어야 돼요. 드랍십까지 와서 밀어야 됩니다. 네, 상대가 자. 지금 투아머리를 이게 지금 장기적까지 바라보면서 반당하는 예. 가운데 배틀도 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밀어야 되는데요. SB 디펜스 하면서 병력이 옵니까? 이정도 병력 지키러 오나요? 드랍십이 지금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이 와야 되고요. 이재호 선수가 드랍십을 먼저 비슷한 시간에 보내면 막혀요. 빨리 와야 됩니다, 드랍십이. 여기 살아있고요. 네. 예. 뭐 일단은 자원을 똑같이 먹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었는데 지긴 했는데 예. 일단 언덕 위쪽을 확보하고 있는 쪽은 이재호 선수라는 것이거든요. 자, 자신의 그 시야를 앞세워서 3시 쪽을 이후에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재호 선수는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야, 예, 여기 걸... 하나. 예. 이거 좋네요. 자, 네. 왔어요. 다시 봅니다. 네. 문제는 자, 골리앗들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요.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골리앗이 없는 상태, 별로 없는 상태. 골리앗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 근데 뭐 호기좋게 뚫지는 못할 겁니다. 이쪽 예? 자신의 상대방의 멀티 하나를 뺏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굳히면서 여기 야, 저 셋이 앞마당을 노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재호 선수를 노릴 거면 셋이 앞마당을 노려야 돼요. 예. 자, 일단 9시 지역의 노란색 점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셋이 앞마당 쪽 네. 노릴지 자, 그쪽 방향으로 기술을 잡고 가긴 하는데요. 예. 이거 잡아먹을 만한데요. 예, 셋이 앞마당 쪽에 데미지만 주면 이영호 선수는 진짜 급해집니다. 쓰리아머리. 예. 자, 업그레이드는 오, 배틀까지 바라보는 그런 간단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축을 한번 그 이재호 선수가 깨뜨렸기 때문에 셋이 앞마당 쪽 노려서 만약에 셋이 앞마당 이거 수비는 별거 없거든요. 오, 여기 위에 내려놓겠다고요?
자 이러면 좋은 거죠. 명당. 예. 자 이러면 좋은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상황이 반전이 돼 버리는 거죠 이제. 네. 여기를 만약에 가스통을 날려 버렸으면은 지금 이영호 선수는 어딘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눈치를 채서 안 간 건지 일단은 그 위에 떨구진 않았고요. 자 직접적으로 어떤 위쪽? 자 대장바람 합류. 드랍십 동설이 기가 막히게 좋네요. 예. 이제요. 자 그럼 아래 타격이 가능하죠? 네. 예. 이러면서 9시 쪽도 이와 동일한 그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재호 선수거든요. 야 이거 피해를 감수하고 내리는 겁니다. 피해를 감수하고 이거는 진짜 이어오답지 않게 피해를 감수하고 내리는 건데 피해를 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무서워요 굉장히. 예 이미 또 이 다수의 탱크들이 또 시즌으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언덕이 쪽을 다시 뺏기는 너무나도 힘든 이영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9시 바로 위쪽을 단단히 물고 있는 게 그게 유일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병력의 균형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쓸 그 소모전을 따져보자면은 아 먹은 만큼 또 이 나오는 것이 이재호 선수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멀티가 한 군데 지금 끊겼을 때 그나마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영호 선수가요. 예. 6시 앞마당, 9시 앞마당을 먹었어요. 예. 9시 앞마당. 저기를 지금 이재호 선수가 못 밀어가지고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영호 선수는 이쪽에서 가스 수급을 해가면서 지금 스타팅 포인트 천천히 복구해도 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예, 쓰리 아머리 돌아가면서 결국 배틀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이 타이밍에 이영호 선수의 이 저 9시 앞마당까지 이재호 선수가 장악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게임 끝나는 거. 근데 언덕 위쪽이라서 그게 적지 바로 붙여잖아요. 예, 서로 못 먹게 하는 상황이 예, 되면 예, 되잖아요. 예, 예, 서로 그렇죠. 못 먹게 하면 돼요. 서로 예? 못 먹게. 자, 예, 자신 또 이 활로를 예, 좀 찾기 위해서라면 3시를 놓쳤다. 자, 지금 저 언덕 위쪽을 통한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이영호 선수가 시작되나요? 아, 예,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너무 탄탄합니다 이거. 예, 이영호 선수는 무리해서 올라가다가 손해를 봐서 9시 앞마당을 내주느니 차라리 저 3시 쪽을 슬금슬금 복구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3시 예. 쪽에 있는 병력이 꽤나 그 성과십니다. 예, 이재호 선수는 이제 배틀 나오기 전에 노려야 될 게 뭐냐면은 네. 9시 앞마당 이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스타팅 포인트를 깬다고 깼는데 스타팅 포인트를 깬다고 깼는데 결론적으로 스타팅 이게 멀티가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스캔이 뿌려지면서 그쪽으로 뭔가 몰려드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자, 이리. 그렇겠다. 자, 머리 위로. 치워내겠다 생각. 일단 치워내고 여기를 여기가 밀어내고 예. 여기가 밀어내고 그렇죠. 치워내고 하는 양상이에요. 밀어내고 치워내고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만 예. 확보하면은 일단 팽팽해지는 상황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영호 선수는 지금 가장 자원이 많은 멀티는 앞마당을 제외하고 두 개 이재호 선수는 세 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언덕 밑에 병력을 치워버렸네요. 예. 여기 쪽에 있는 병력을 예. 네. 이때 누가 더 발이 빠르느냐. 자 그러니까 적진으로 이영호 스타트 예 멀티 자체를 뺏기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멀티 자체를 뺏기니까 강수 든 거예요 이거는. 남의 집 안쪽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이영호 선수고요. 그러면서 안바닥 복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자 서플 지역 네 서플 지역 이쪽에서 깨면서 결국 스타팅 복구하고 배틀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이 지역을 힘쓰면 막죠. 지금 추가타가 예. 오나요? 추가타 오는 거보다 예,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돼요 이거는. 아,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라면 몰라도 지금은 예. 아, 서플 몇 개 부수고 병력상에서의 그런 이득은 오히려 이재호 선수가 챙긴 상황이고요. 이영호 이재호 선수가 한순간 지금 멀티 하나가 더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전략 중에 하나는 지금 멀티 먹고 버텨야 됩니다. 멀티 먹고 이쪽 라인 다 먹고 예. 이쪽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쪽 언덕을 괴롭힐 수 있으면 언덕을 괴롭혀야 돼요. 예. 9시 안마랑 언덕을 괴롭히고 지금 현재 비어있어요. 예. 그리고 배틀을 따라가야 됩니다. 스타팅을 먹고 예 배틀 준비 먼저 하고 있는 게 이재호 선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준비는 이영호 선수가 먼저 했는데 그 타이밍에 가서 그 아머리가 다 깨지는 바람에 예. 못했죠. 자 9시 앞마당 예. 9시 앞마당 언덕 여기를 괴롭혀야 됩니다. 스캔 네 바로 언덕 위쪽에 바로 그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호 여기 드랍십이 오나요? 드랍십이 안 오나요? 탱크가 쏘지도 못하고 잡히고요 이재호 네. 선수. 드랍십 와서 여기 막아야 돼요. 여기 막을 수 있어요. 언덕 위로? 예 위로? 언덕 위로. 자 담장 위로 3장 위로 갔습니다. 오, 이렇게 진짜 정확한 판단하네요. 예,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 지금 9시와 저 3시를 맞바꾼 상황에서 이 언덕위까지 제압을 하면요. 자 하나를 내주고 두 개를 가져가고 예, 이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재호 없어가지고 예, 맞대응도 지금 잘하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가 예, 돌아가는 가운데 근데 결국 이영호 선수 장기전으로 가서 배틀을 먼저 띄워서 이제 이득을 볼 생각해야 돼요. 이재호 선수는 지금은 먹고 있는 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먹고 있는 게 똑같은데 자원 떨어지는 거는 이재호 선수가 먼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후반부에 아주 그 후반부에 생각할 예. 수 있는 건데 자 29분 아 이거는 이재호 선수가 만약에 배틀을 먼저 갖게 되면은
지금 배틀 나오겠어요. 많이 쌓이기 전에 스타트 이게 지금 타이밍 한번 안 잡으면은 이영호 선수가 불리하거든요. 벌써 2위협이 됐어. 공이 방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예. 지금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영호 선수가 지켜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위에서 이 3시 접근 배틀이 건드리면은 이영호 선수도 반응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일단 저 3시 쪽 두 개를 확보하고 9시 쪽을 하나 내줬다라는 건데 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예, 장기전 가기에는 예, 탱크 잔뜩 배치해놓으면서 탱크 배틀 조합 이 조합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이게 전환이 훨씬 더 강력한 갑옷으로 갈아입는데 아, 이재호 선수가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늦었습니다. 이영호 네. 선수. 자, 상대 이미 배틀이 쥐어지고, 소리 쥐어지고 있어요. 언덕이죠, 네. 언덕. 예, 언덕. 언덕 있죠. 여기 언덕. 아, 명당인데요, 여기. 예, 여기는 내주면 안 돼요. 이건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건 내주면 안 돼요. 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에 이재호 선수입니다. 손해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호 선수 배틀 쌓이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타이밍 지금 잡으려다가 포기하고, 같이 이제 배틀로 맞대응하거나 레이스로 체계를 잡은 이런 배틀! 쪽인데, 배틀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자, 지금 당장 그 저 배틀을 잡기 잡을 수 있는 것은 저 골리앗밖에 없는 건데 골리앗 자체가 많은가요 지금? 예, 좀 방심하고 좀 멀리 나왔을 때를 누려야 되는 건데 이재호 선수도 예, 굳이 바깥쪽으로 지상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영원히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예, 또 왔어요. 지상물이 더 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탱크 골리앗 갖다 올려야 됩니다. 탱크 골리앗 갖다 올려야 돼요 지금. 저 엠베 치워낼 수 있거든요 지금. 배틀 크루저가 그렇죠. 아리페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아직 안 들어가네요. 터렛 공사입니다. 예. 예. 지금 상황에서 저 응급처치로 지금 레이스를 잔뜩 모으겠다라는 건데 레이스도 저 배틀크루저의 숫자가 워낙 또 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 힘을 못 쓰는 건데 아, 에돈이에요. 예, 에돈 다 달려요. 예, 맞배틀이에요. 지금 고민이 예. 있었어요. 레이스로 대응을 할까 배틀로 대응을 할까 근데 결국 정답은 배틀이거든요. 이게 이영호 선수가 배틀 싸움 갔을 때 제대로 싸움 못하고 지는 경우들 가끔 있었습니다. 예, 그 기억을 지금 머릿속에서 이영호 선수 스스로도 지금은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틀 꽤 쌓였거든요 지금. 프로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삼업이 거의 다 돼간 배틀입니다. 자, 지금 예. 모임 배틀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생산되긴 했는데 부대지정이 안 된 배틀도 두 기 정도 있었거든요. 네. 네. 자, 드랍십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내시적을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는 이재호 선수 배틀 타이밍입니다. 지금 배틀 아주 쓰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많아요. 네. 많아요. 아, 지금 또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느새 또 배틀 숫자 따라잡게 되면서 업그레이드까지 따라잡게 되고 팽팽하게 나오나요? 무승부까지도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안만한만 날려보러 야마토 나왔어요. 야마토 공략 좋습니다. 자, 또 탱크! 언덕의 탱크! 언덕의 탱크까지! 예, 삼 불어! 불어 배틀 그냥 공격합니다. 근데 그 위처럼 병력을 내리네요. 또 탱크 배틀 시야 확보 안바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예, 다시 뺏기 힘든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영호 선수는 그렇죠. 이제 자원 소모가 없는 상태 예, 소모전이 없는 상태로 배틀을 모으고 지키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배틀 공단인데 예. 이게 지금 배틀 공단인데 배틀이 나오려면 숫자 따라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또 공이나 뺏게 됐어요. 예, 이재호 선수는 상대방 앞마당을 지금 뺏은 상태이기 때문에 탱크 배틀로 밀어버려도 되는 이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야, 여기는 풀업인데 공이력밖에 안 되는 배틀 상대도 아니, 머리 숫자, 질 다 차이가 납니다. 멀티 개수 이게 하나 차이인데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네, 이 배슬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야바토도 안 받겠다는 예, 그런 거예요. 예, 필요 없다 이거죠. 던져 주고 던져주고 인구소 확보해서 탱크 골련 탱크 배슬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EMP 다 안 맞았습니다. 뒤에 뒷선에 더 있어요. 탱크도 왔고 네. 자, 조금 있으면 4시를 기점을 해서 잠시 들어오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자, 야마토 싸움을 통해서 이재호 선수는 하나씩 갈가먹고 저 이 3시 아래쪽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무리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비기는 상황까지도 바라보면서 예. 자, 좀 느긋하게 좀 배틀을 모아야 되겠어요. 이영호 선수는 예. 공격권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예. 이 배틀도 생산된 게 지금 많은 데다가 업그레이드가 이영호 선수가 얼마나 지금 찍혔나요? 아, 공이력밖에 안 됐어요. 예. 아, 이런 상황인데 멀티 차이가 하나가 지금 나는 상황이면은 이재호 선수의 야마토가 다시 한번 재장전됐을 때 탱크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선 탱크 다 떨어지면 뒷선에 있는 골리앗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드랍십을 던져주는 거 예. 던져주는데 잡아주질 않고 있어요 드랍십을.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데 드랍십이 지금 자폭할 데가 없습니다.
잡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 합시다. 자, 그럼 인구수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 잡아서. 네. 예. 이재호 선수 195. 예, 지금 노동 장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서 네, 소모자는 분명 이재호 선수가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SCB 던져주고 있어요. SCB 던져주고 배틀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히려 4시 쪽을 여기는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이재호 선수 거랑 마찬가지네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야마토 장전 됐을 겁니다. 야마토 장전 해서 한번 써도 돼요, 지금은. 아우, 너무 많은데, 배틀이. 네, 배틀 너무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탱크 3개 그냥 저기 야마토 걸어갖고 다다닥 떨구면은 야마토 걸어서 다다닥 떨구면은 탱크로 밀어붙여도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2위로까지 짜 쫓아온 이영호 선수의 예. 배틀입니다. 자, 예, 공간 찾아 3발리죠, 지금. 예. 잘해줘, 잘해. 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1분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만큼 이재호 선수는 아니었네, 예. 아, 자원 확보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자, 4시 쪽으로 장을 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네. 자, 뭐 이 적당히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선에서 예, 의미 있는 야마토 조심해야 됩니다. 야마토 조심. 야마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이쪽에다가 뭐 탱크를 밀어내는 거는 어쨌든 시간 문제고 이재호 선수 야마토 찼을 거거든요. 지금 움직여야 될 텐데요. 배틀 더 쌓일 때까지 왜 상대가 풀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야마토를 쓰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4시 위쪽만 건드리면 된다는데 예. 얘기치잖아요. 예. 예, 지금 배틀이 자리 보고 있는 거죠. 예, EMP! EMP! 아! 탱크 3밖에 없어요 지금. 움직이나요 배틀? 이재호 선수 배틀 안 움직이나요? 자, 예, 또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또 이 EMP를 맞게 되면서 네. 아, 그동안 모아놨던 만화들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야마토를 먼저 걸어버리면 앞선 탱크 3개가 사라지게 되고 센터에 있는 탱크 다 치워가지고 네, 센터에 있는 탱크 다 치워서 저기 밀어붙이면은 탱크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쪽, 시간을 주네요. 예, 10시 좀 뺐네요. 네, 이영호 선수가 뺐습니다. 예, 금세 수복될 겁니다. 여기 배틀 하나만 가도 수복돼요. 네. 자, 이재호 선수의 배틀이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영호 선수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자, 이영호 선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네. 멀지 않은 곳에 야마토, 있어요. 야마토, 야마토, 아, 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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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타겟팅 같은데. 예, 타겟팅 되거든요. 야마토. 예. 자, 예, 함부로 나갔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 네. 예, 좀 다가오는 상대방의 배틀풀을 노려야 자 이영호 선수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자, 이영호 선수는 현재 동시 지역 이외에는 자원 채취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자원이 동시에 두 군데를 떠버렸죠. 예. 예, 빨리 지금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영호 선수는 부지런히 배틀 따라가고 배틀 풀업 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예. 네, 여기 이 지금 앞선 탱크 잡아먹고 나머지 탱크들이 볼리앗 머리 숫자를 줄였으면 배틀 대 배틀 싸움이 남았을 경우 이영호 선수가 지는 싸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재호 선수가 시간을 조금 줬어요 지금. 거꾸로 풀업되어 있는 이재호 선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예. 자, 또 이, 예, 워낙에 또 이 컴셋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맵팩 수준으로 여기 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자, 이영호 선수는 함부로 주력들이 좀 다른 곳으로 예, 빠져나갔다는 2시 쪽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8시와 10시 쪽이 남아있는 이재호 선수 그리고 자원이 한 군데 남아있는 이영호 선수 자원을 끝까지 먹는 싸움을 이영호 선수는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재호 선수는 지금 자원주의 자신이 조금 더 나았을 때 예. 풀업된 배틀의 양을 최대한 늘려서 탱크 배틀 조합으로 상대방 심장부를 쳐야 되고요. 3위까지 올라왔어요. 상대방의 심장부를 칠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상대방의 본진도 한번 들락거릴 수 있었습니다. 온리 배틀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예, 물론 배틀 대 배틀 싸우면은 여전히 이재호 선수가 이영호 선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네. 업그레이드도 잘 됐고 프로 3위업이네요. 예, 거의 쫓아왔다니까요. 예, 예. 양대 양 싸움으로 상대방 예.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수. 예. 예. 한 번의 싸움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좀 프로 소모전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추가 그 배틀 포저가 이영호 선수는 나올 수 있지만 이영호 선수는 몇 기 못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야, 자, 예. 이재호 선수가 원하는 건 조금씩 서로 손해보면서 그런 공정한 싸움 예, 원할 겁니다. 멀티 하나 싸우면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이재호 선수는 결국 어차피 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분명히 타이밍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보고 바로 여기는 이영호 선수의 마지막 다기는 주인이 예. 없고요. 자원 쪽으로 하나가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스가 한 통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너 나와라. 나오면 내가 저 야마토 써서 잡겠다 이런 생각 예. 같아요. 지금 저축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배틀 대 배틀 싸움으로만 지금은 그러니까 배틀 탱크 싸움이 아니라 배틀 대 배틀 싸움으로만 상황을 압축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자, 정말 이제 중장기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번에 녹아버리게 되면서 사람은 이영호 선수의 배틀크루저에 밀려버리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뒤지만 않으면 뒤지만 않으면 예. 되는 그 이재호 선수인데 자 이때 이영호가 어떤 수를 쓰느냐입니다. 그냥 지공을 펼치느냐 예, 좀 도발을 하느냐 인데 자 일단 저 건물 좀 뛰어넘으면서 시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시 쪽에 이영호 선수는 앞마당을 먹어야죠. 결국 여기는 앞마당을 먹어야 되는 게 이영호 선수의 상황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는 거기를 배회하면서 타겟팅할 만한 시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먹는 시간가요. 조금씩 내려오고 이때를 어차피 들어가지 않았던 거는 이때를 기다렸다면 이때는 지금 이제 이재호 선수가 싸워야죠. 네, 근처로 왔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도 자 스캔 뿌려보고 야마토를 걸기 위해서 야마토 걸기 위해서 배틀 양은 진짜 많거든요. 배틀 대 배틀 싸움하면은 이영호 선수가 진짜 선수 배틀 싸움에서는 자 이제 대기 중 터레치오 야마토 자, 배틀부터 준비. 야마토 커맨드 쪽으로 자 패스하고요. 야마토 디펜시브 네 방을 잡아먹었어요. 야마토 네 방을 예. 거의 뭐 충격을 푸나 마찬가지였었죠. 그렇죠. 자 EMP도 뽑아먹었고요. 자 스캔 찍어보고 야마토 걸어요 아니면은 앞마당 먹을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네요. 이재호 선수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예. 안정적으로 자, 다시 한번 아~ 마무리 이건 마무리 야 이건 배슬 배슬 없네요. 자 배슬이 없어요. 배슬이 없습니다. 예 골리앗도 지금 뭐 많은 수량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EMP 아 저 이게 저 야마토 쏘면서 자 근데 예. 배슬이 없어서 순수 배틀 대 배틀 싸움 그리고 자원 가스통 하나 싸움을 하나 차이 나는 싸움을 하자는 거죠 계속. 자 이재호 선수의 저 배슬의 활약 요구에 따라서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이 또 이 네. 배슬 싸움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또 이용호 선수는 배슬 나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한 두 개 네.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지금은. 네 나오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배슬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아래쪽에 멀티를 먹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먹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10시 지역 쪽에 빨간색이 우글우글한 걸 봐서 또 뭔가가 또 열심히 작업이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예. 아직까지 1단계는 뒤져 있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네. 자, 또 혹시 모를 그런 EMP 테러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틀크루저들을 지금 나눠놨는데 아 진짜 뭐 이용호 선수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예. 한번 그 역전의 좀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요. 이재호 선수의 실수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피지스랩이 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털에 치워내고 계속 강하게 예. 압박 쪽이 있는 모습에 이재호 선수 뒤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패슬. 결국 이용호 선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배틀크루저 간에 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배틀크루저끼리만 싸우기 위해서 이재호 선수가 계속 이쪽으로 예. 나와라 나와라 하는 겁니다. 예 야마토가 먼저 예, 발사가 되다 보니까 예 좀 배틀한기 잡혔고 배슬도 잡혔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호 선수가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가져와죠 예. 이게 유리하긴 유리하고 자원 확보도 좀 잘 되는 이재호 선수인데 결정타를 날리기가 참 애매하단 말이죠. 예, 날릴 시기가 약간 좀 지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호 선수가 아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서 두 단계 앞서는 그리고 배틀 양에서 확실히 앞서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잡히느니 그냥 멀티 하나 차이를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마토를 쓰고 탱크 세 잡아먹고 나머지 탱크로 미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는 행동을 배틀이 나온 이후에는 전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는 일단 버텨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지금 예. 들어올 때까지 서로에게 계속 그 몸을 사리는 장면들이 몇 번씩 나오다 보니까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건데 예. 네. 이영호 선수가 저 스타포트를 다수 지을 때 응급처치로 에이스를 뽑지 않았을 때가 어찌 보면 기회이기도 기회였었는데 예. 안전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유리는 하지만 경기를 쉽게 끝내진 못하는 네. 이영호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왔다가 들락날락 계속 거기 지금 4시 지역이 진짜 격전지네요. 네, 골리앗 갔다가 골리앗을 조금 더 지금 뽑았는데 예 이영호 선수가 앞선 라인에 탱크 3기가 아직 제거됐네요. 예, 아까 그 나오다 잡혔죠. 자 야마토 배틀에 먼저 걸었어요. 둘 예. 하나 터졌고요. 예, 지금은 뭐 지상군의 저 배틀크루저 야마토를 쏘기보다는 그냥 이재호 선수는 자신의 배틀 하나를 주면서 상대방 배틀 하나를 잡아주면서 이런 소모전이 펼쳐지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래도 먹고 있는 건 이재호 선수예요. 네, 이영호 선수도 먹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배틀도 지금 많이 쫓아왔고요. 자, 경기 시간 43분 59초 경과. 네, 스캔. 슬그머니 움직이는 이재호 선수. 어차피 먹으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호 선수는.
그렇죠. 어차피 이거 예. 하나는 이영호 선수가 먹었어야 되는 배슬. 곳이죠. 아~ 배슬. 아~ 골리앗 둘. 골리앗 딱 떨구고. 예, 다 제거했습니다. 나오는데 이영호 선수. 나오다 뒤로 돌아가네요. 예, 결국 그치. 자기가 먹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어요. 이재호 선수가 멀티 하나 뺏어 먹고 내가 장기전을 갔을 때 너 어차피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나오게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예. 자, 계속 열심히 퍼나르고 있는 SCB. 네. 예, 자, 계속 멀티에서 앞섭니다. 이재호 선수가. 예, 예, 앞서요. 자, 도발은 계속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인데 이영호 선수는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단 한 번의 기회. 예, 두 번의 기회도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데 네. 자, 이재호 선수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 진짜 누가 보더라도 답답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배틀 나오면서 버렸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차피 유리하니까. 예, 어차피 유리하니까 멀티 하나 차이가 끝까지 벌어질 텐데 뭐하러 무리수가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수는 언제든지 화끈하게 끝낼 수는 있지만 화끈한 수는 자신의 몸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대씩 네. 맞바꿔도 마무리를 안 하는 거라고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죠. 예. 지프레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네. 자, 어쨌든 생산 여력은 이재호 선수가 더 있습니다. 네. 멀티 하나가 많아요. 줄여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어차피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 멀티 하나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병력 내가 안전하게 잡자 이건데 지금 야마토 걸리겠네요. 아, 예, 맞았고요. 예. 야마토 걸려당하는 저 목숨 잃을 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원 상황이나 얼마나 축적되는지 볼까요? 이영호 선수와 이제 이재호 선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네. 자, 먼저 나오기가 참, 아, 진짜 오늘 지금 승부를 보기 봐야 되는 거죠. 자, 레프리가 나왔어요. 자, 예. 예, 이재호 선수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거죠. 근데 뭐 이재호 선수는 경기를 아 나는 뭐 무승부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아 배틀을 먼저 간 쪽이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 쪽에서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 쪽에서 원하던 예 이런 그 상황이었죠. 자, 배틀의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 현재 멀티 차 이런 차이가 빚어지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이제 캐스파에서 레프리가 두 선수의 의향을 좀 더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미 정리가 됐고요. 네. 자, 그때 후반부에 꽤나 그 유력했었던 이재호 선수가 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말이죠. 짤막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재호 선수는요. 네, 이미 레프리가 빠져나간 걸로 봐서 말이죠. 네. 자, 어떤 브리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속게 되는지 여러분께 소식이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말 아 계속 경기 간다고 합니다. 네. 예, 역시 두 팀의 가장 레로한 에이스답게 끝장 승부를 펼치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재호 선수는 배틀을 먼저 띄웠고 자원상으로 하나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는 나와야 된다. 그러면 멀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와야 된다면 난 그걸 받아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였죠. 이영호 선수가 지금 12연승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자, 지금 아주 그 거센 도전에 지금 봉착했는데요. 예. 자, 이제 경기를 속게 되는데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자원 상황이나 얼마만큼 축적이 되고 얼마만큼 더 유지될 수 있는지 예. 배틀과 배틀은 진짜 한타 싸움이거든요. 예. 예. 배틀의 양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야마토를 얼마나 좀 신속하게 거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영호 선수 게스가 300대 네. 부족해요. 600, 500대의 네. 미나를 보이고요. 네. 199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자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재호 선수는요? 예. 이재호 선수. 깜짝이야. 예. 영인 자. 커맨센터. 예. 커맨센터 같은 거 내려오는데 네. 뒤로 물러섭니다. 한 기씩 잡아먹어야 돼요. 한 기씩. 예, 이재호 선수 한 기씩 잡으면서 부자. 예, 하나를 내주면서 하나만 잡더라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는 이재호 선수거든요. 네. 가만히 예, 계속 가만히 읽어보자 말이죠. 소모전 계속 한 마지막 때리고 겹니다. 자, 예비 나가서 EMP 지도 끝까지 쫓아가죠. 네. 자, 여기서 털을 네. 계속 건설하면서 이쪽 멀티 먹지 마라. 근데 네. 이쪽 멀티 안 먹으면 너는 먹을 게 없거든. 그렇죠. 이 얘기거든요. 지금도 배고프다는 게 지금 자원 상황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많아요. 예. 가진 건 많아요. 똑같이 읽고 똑같이 뽑아도 이재호 선수가 자신은 멀티 하나가 더 돌아갔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겁니다. 결국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상대방이 나오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재호 선수를 배틀 나오면서부터 계속 한 거예요. 예. 자, 이영호 선수 준비해간 음료도 다 마셨겠는데요. EMP. 예. EMP 쏘면서 지금 배틀이 죽었죠. 네. 자, 드랍시까지 던져주고. 네. 유유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호 선수의 배틀 크루저는 좀 유유자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너 나와라 이거죠. 이제 앞마당을 먹어야 되니까. 아, 저 셋이 앞마당을 먹고 싶지. 저 뭐가 빨간색이 거의 번지는데요. 네, 골리앗이 예. 몰래 또 골리앗이 또 모이고 있어요. 한번 나오면 나올 때 습격해서 잡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예. 예. 자, 예, 이용호 선수는 스캔이 뿌려지는 것까지도 예 좀 보면서 저 야마토의 대비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각을 돈도 세워야죠. 예. 한번 움찔하고 들어갈래다가 안 들어갔어요. 이재호 선수가 참았습니다 지금. 네. 이재호 선수의 골리앗들 근처 예. 있어요. 일부러 근처. 왼쪽으로 불러내는 것 같은데요. 예, 왼쪽으로 살짝 틀었거든요. 골리앗 있잖아요. 예, 골리앗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왼쪽으로 살짝 틀면서 불러낸 겁니다. 근데 안 나와요. 예, 가다가 스캔 찍어보고 너무 뒤로 많이 빠지니까 빼꼼히 문만 열고 네. 이렇게 고개만 내밀었어요. 예. 네. 왜?라고 하면서 자, 이거 참. 아, 서로 이 병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면 언젠가 또 이재호 선수가 이겨버리게 되고 또 한 개씩 잃게 되는 상황이 와도 이재호 예. 선수가 이런 상황이 오는데 자 이거 진짜 한타 싸움. 그것도 EMP가 딱딱 들어가면서 자신의 야마토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와야 이용호 선수가 좀 압도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하나밖에 그렇죠. 그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순간에 예. 얼마나 빠른 손빠르게 다다다닥 찍어주느냐. 그렇죠. 자, 예. 자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움직이나요? 자, 잡았고 뱃을 잡았고 발사 일부 예. 맞았고요. 예. 일부만 맞았습니다. 네, 한 두 개 맞았고 골리앗 뒤쪽 골리앗 출발. 자 야마토 저 아 야마토 EMP 혹은 EMP 자 EMP 모양이 있는데요. EMP 야마토 제대로 돌아왔어요. EMP 골리앗 역시 골리앗에서 골리앗의 옆구리 막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출발. 골리앗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한타 싸움입니다. 골리앗 뒤에서 아무런 데미지 안 받고 골리앗이 뒤에서 막 떨구고 있어요. 배틀 구도를 자 배틀 구르죠. 예. 자 이거는 딱 원했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예 배틀 대 배틀 싸움 뒤방에 후방에 후방에 골리앗 그리고 추가 생산 혹시 한다면 이재호 선수보다 이재호 선수가 상대할 수 있죠. 네 골리앗 배틀은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재호 선수가 그런데 아랫선에 골리앗 기장이전 이재호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잡아내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김성대 선수가 연패를 끌었는데 이영호가 테란전에서 연패를 날리던 이재호에게 잡혔습니다. 자 분명히 만만치 않았던 이재호 선수였기 때문에 자 기회가 왔을 때 몇 번 이 경기를 좀 잡을 만한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았어야 됐는데 재경기를 갈 뻔한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엔 이재호 선수가 이 경기를 따내네요. 네 정말 극적인 승부. 야, 이재호 예. 선수가 이영호 선수의 연승행진에 재경을 정말 뭐 그동안 맺혔던 한을 6대1에서 상대전적 한을 풀면서 제동을 걸어버리네요. 경기 중간에 멀티 한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지금 이재호 선수가 하는 행동은 이재호 선수가 테란전 진짜 잘 될 때 하는 행동이다. 예.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의 상대방에 앞서가고 내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수가 와서 들어오게끔 기다리는 경기 운영을 진짜 잘한다고요. 그거를 이재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영호 선수의 프로리그 연승을 끊었습니다. 3대1 3대1 스코어 이영호 선수는 패배. 자 다섯 번째 세트 끝일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